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이 메이크업? 네. 살 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몸무게는 그냥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대로.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애 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지난주에 네. 그또 부모님 여자친구 만났어? 어머니를 만났어? 뵀습니다 이번에는. 아, 지난주에요? 네. 결혼하시는군요. 아직 구체적으로 좋은 소식 그래도 없나요?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부모님 만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의가 아니야. 이제 저희가 이제 국수 먹을 일만 남았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 짓는 걸로 저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제 옆에는 2부의 도우미 취업 요정 쥔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쥔이 한유진입니다. 네. 네. 한결 같은 인사. 예. 한결 같지 말고 좀 이렇게 더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쥔이 한유진.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인데요. 원래 이게 그 취업 쪽은 7월이 또 취업 그 휴가가 아닌 그러니까 쉬는 분들이 많지만 쉬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때요? 휴가 계획 있어요? 저는 일단은 네, 못 쉬죠? 네 아니요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래도 재충전의 시간이 또 필요한지라 할 건 다 하는군요. 예. 좀 4대강 정도를 해볼까 하고 여자친구가 어디 안 가나요? 아 여자친구랑의 이제 계획은 이번에는 여름휴가는 좀 따로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뭐 한다고 했죠? 4대강 종주를 한다고? 네. 뭘 타고? 자전거. 네. 자전거 타고? 네, 그렇죠. 예전 같이 했다가는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종주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고요. 더 늙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기 4대 각이니까 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 가뭄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는 4대강 종주에 대한 후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연결 한번 해보죠. 뭐. 네, 연장 네. 다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는 뭐 여름 휴가 네. 계획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대답을 네. 다양하게 해봐요. 다양하게. 직업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휴가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집순인가 봐요, 그렇죠? 네, 저 집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여름 휴가도 휴가지만 저희가 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오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귀한 기업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히든 챔피언 기업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네, 디스플레이 및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전 공정 장비 및 소모성 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KC텍입니다. KC텍? 네.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어려워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솔직히 저도 이제 뭐 그 분기 보고서라든가 뭐 사업 내용을 봐도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선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하면 우리가 그 통상 방진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게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 미세한 먼지라도 이제 유출이 되면은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네, KC텍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런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물질 그리고 불순물 등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공정에서 이제 그 초고순도 가스를 공급하는 장비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수입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네. 오염물질 제거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 또 판매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의 성장력 특히나 이제 뭐 올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아주 뭐 호황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회사의 성장력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텍 어떤 히든 챔피언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KC텍은 일단은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된 중견 기업입니다. 예. 네, 계열회사는 총 11개가 되고 있고요. 기술력과 우량 매출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우수한 매출 덕분에 산업 내 순위는 1위입니다. 1위. 1위. 1위네요. 1위 기업도 오랜만에 걸러오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들었습니다. 2위, 3위 뭐 이런 기업 가져오시는데 1위 가져오셨군요. 우리 모처럼. 네. 네. 자 그렇다면 KC텍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텍
이라고 하면 저희가 텍, 보통 테크놀로지. 어, 뭐 무슨 텍? 무슨 네. 텍? 테크놀로지. 네. 근데 뭐 케이신 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어, 우선은 이제 이름이 케이시텍인 이유는 이제 난리지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뜻하는 이제 지식 그리고 창조성. 요 이제 앞글자를 하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테크를 이제 붙여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나우리지와 크리에이티비티의 네, 약자군요. 그렇죠. 예, 일단은 회사는 이제 1987년에 설립이 되었고 예, 90년 이제 되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창조적인 그 기술 관련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예, 의지로 만든 회사입니다. 무슨 장면가가 지은 이름 같네요. 네. 그렇군요. 자, 회사 이름처럼 뭐 기술 관련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KC텍 연역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한유진, 지니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니 큐. 네, 큐. 네, KC텍은 역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1987년에 설립을 시작으로 가스 관련 부품을 수입 판매했고요. 1990년에 법인을 전환하면서 연구소를 세워서 가스 정화 장치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1997년에 코스피를 상장했고 98년에는 대통령상 모범 상공인 표창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2000년에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극저온 CO2 세정기로 직무발명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에 세계 30대 장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2007년에는 무역의 날 행사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바로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할 만큼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역과 수상 내역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추려서 설명해드렸는데 KC텍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연역을 보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KC텍이 처음에는 무역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스 관련 수출탑, 이제 뭐. 예, 수입 판매를 했던 회사입니다. 예, 처음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이제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자인 고석태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무역업을 통해서 예, 누군가는 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서 돈을 벌어도 보람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내 고객사와 이제 공동으로 장비 국산화 작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 있는 고석태 회장님. 자, 창립자의 확고한 신념인 뭐 아까도 지금 이문수 컨설턴트가 얘기해 주셨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의 키스텍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국산화로 성공을 하고 우수 매출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됐다면 KC텍의 매출액 궁금해집니다. 궁금합니다.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는 이제 3,146억 9천이고요. 당기순이익은 408억입니다. 당기순이익 400억은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조업답게 예. 매출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급여. 어떻습니까? 요거 적으면 의미 없습니다. 네, 급여는 이제 대졸 초임 뭐 직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3,902만 원. 3,902만 원. 평균이 아니고. 네. 평균. 대졸 초임. 네, 그렇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요. 3,902만 원. 네. 알겠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3,900만 원이 저희가 네. 그동안 나왔던 기업 중에 거의 뭐 한 탑5에 드는 회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복리후생까지 좋으면은 1등 먹겠는데요? 복리후생 이제 저는 기준이 이제 복리후생 좋다는 기준이 일단 회사 내에서 이제 대출 제도가 있다라면은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대출 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하고 있고요. 사내 식당에서 이제 조식, 중식, 석식 다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헬스 시설 그리고 전국 휴양 시설 운영 그리고 장기 근속자 근속 휴가 및 포상금 지원 그리고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복지도 괜찮은 편입니다. 회사 어디 있는 거예요? 네, 회사는 이제 그 평택 안성 이렇게. 그래서 그 출퇴근 버스가 있는 거, 서울에서 왔다 갈 수 있는 통근 버스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식회사 KC텍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번 케이스텍의 채용은 7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채용은 공채로 경력과 신입을 동시에 채용한다고 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인데요. 직무를 설명드리면 제어, 제조, 설계, CS 정밀 가공, 연구개발, IR 공시, 세무 결산, 자금 출납, 기획 총무 인사, 구매, IT 영업 분야의 정규직 채용이 있고요. 사업 직군에는
수출화 물류의 경력직 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채용으로는 제조 셋업, 자재 관리, 설비 관리, 영업 관리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계약이 만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상시 인재풀이 있으니까 등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 좋은 회사니까 뭐 까다롭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류 전형, 그리고 네, 1차 면접, 네, 인성 검사, 그리고 2차 면접으로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건강 검진 후 이제 최종 합격으로 네,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입과 경력직을 동시에 채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원 시에 조건이나 또 우대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좀 신입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제어 CS 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자, 전기, 제어 계측, 메카트로닉스 및 이제 관련 전공자로 오토캐드, PLC 프로그램 기초 그리고 전기 도면 설계 기초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조 직무는 기계 및 이제 전기 관련 학과 전공자로 이제 케미칼 특성 및 PNID 이해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설계 직무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크레오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CS 직무 역시 기계 메카트로닉스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시프트 근무 가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쨌든 제어나 제조 직무에는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금 출납의 경우는 이제 회계 그리고 이제 상경 계열 전공자로 이제 SAP 이제 활용 가능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총무, 인사, 구매 직무는 상경 계열 전공자 우대하고 있으며 영어 가능 그리고 MS 오피스 능수, PC 활용 능력 우수. 구매 기획 가능자 등 직무에 맞게 우대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어쨌든 케이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유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진이 큐. 네, 케이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1번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그다음 2번은 혁신, 소통, 성장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험 위주로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그다음 3번입니다. 살면서 가장 소속감을 느낀 조직은 무엇이었으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것도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경험 또는 경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경험 위주로 서술해 달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요. 좀 짧게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봤는데 어떤 거에 좀 그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직무죠. 직무죠. 일단은 뭐 저희가 느끼기에도 되게 좀 어렵게 지금 일반적으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그 자기소개서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예, 그렇죠. 그렇죠. 좀 네.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 어떤 회사든 간에 내가 이제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서 이제 작성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직무를 정말 예.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네.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직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네.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관련된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검색해야 될까요? 그게 어렵다면 정말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뭐 워크넷,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인, 커리어 등 이제 취업부터 사이트에 가면 가이드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잡정소센터 방송이죠? 그렇죠. 네. 그 말씀도 진실감 있게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케이스텍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추천하셨는지 우리 문수쌤의 추천 이유 들어보고 마무리시죠. 네, 우선 케이스텍은 이제 성장하는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주목받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술력과 품질을 키우고 환경과 윤리를 중요시하며 장학금 지원 그리고 봉사활동 등 나눔 경영을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케이스텍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